이제 원장님께서 그 아침마다 이제 환자분들 그 침을 통해서 이제 네. 산성도 체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산성도를 좀 이제 중요시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암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 가지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야만이 암세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산성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성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암세포가 자신을 보호막이 돼요, 저게.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해요. 이게 면역세포가 산성 지역에 있는 암세포를 잘 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격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산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암세포가 성질이 되게 이 우리가 일반적인 암세포여서 우리가 줄기세포 암 쪽으로 잘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줄기세포 쪽으로 변해버리면 어때요? 재발 전이 같은 게 잘 되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에 대한 항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내성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암 치료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암 입장에서 보자면 산성화가 되어 있어야 쥐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산성화니까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게 그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 악착같이 산성화를 깨줘야 돼. 예. 그럼 산성화를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산성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그러려면 얼마나 산성화가 돼 있는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 되면 이제 침을 우리가 그 암세포 주변에는 그 간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 있는 산성도를 체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혈액은 절대 산성도가 7.35에서 7.45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병적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리 맞춰놓죠. 그래서 혈액 산성도를 가지고 내 몸의 산성도라고 보기 어렵고, 또 소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변은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산성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을 다 빼버리거든요. 이게 그날그날의 패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몸에 산성화냐 아니냐를 보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침이에요. 침은 세포 주변의 간질액하고 같은 성질의 그 액체거든요. 그래서 이 침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면 산성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산성도는 우리가 그 체크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체크를 했을 때 6.7 이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타임을 놓쳤다. 네. 그러면 한 30분 후에 체크를 해요. 그래서 7.0 이하면은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만약에 그런 산성화가 돼 있다면 이제 교정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 교정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알칼리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에서 알칼리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알칼리 미네랄밖에 없어요. 미네랄이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걸 먹어서 혈액을 통해서 간질액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미네랄이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포 주변에 있는 이 간질액의 산성도를 알칼리 쪽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네랄 중에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미네랄이 가장 강력한 게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륨 같은 게 많은 그 음식들이 뭐 토마토, 그 다음에 뭐 비트, 그 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이제 뭐 키위, 뭐 콜라비라든지 바나나, 이런 부분들이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물을 마시는 것도 중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같이 되게 많이 마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알칼리토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알칼리는 아니지만 알칼리 쪽으로 보이는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산성화를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성화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 환자들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산성화가 돼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 음식을 이제 좀 바꿀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채식이냐 동물성이냐 이렇게 볼 때 먹는 채식은 알칼리 쪽에 가까워요. 근데 네. 동물은 거의 대부분 산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성화가 돼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 육식 먹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고, 이게 그 어떤 치료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막 약 쓰고 막 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기본부터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부터 암세포가 살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6.7 이하면은 내 몸이 산성화가 됐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현재 입원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 재보면은 대부분 이제 6.7 이하인가 처음 봤을 때는? 처음 오면 네. 거의 대부분 네. 산성화예요. 환자분들. 막 6.4, 6.2, 막 이렇게 나온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생물 시간에 막 해봤던 이런 네. 리트머스가 아니고요. 네. 아주 세밀하게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0.1단위로 이렇게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거든요. 이걸로 체크를 하면은 정확하게 산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뭐 6.2, 6.4였는데 뭐 관리를 잘해서 뭐 6.7, 6.8, 6.9가 나왔다 하면은 이게 내 몸이 이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몸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것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바꿔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또 나 계속 우리가 네. 먹는 음식은 네. 다 산성물질이에요. 탄수화물은 젖산 만들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잖아요. 네, 네. 지방 먹으면 지방산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항상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칼리로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지 이제 바뀌었으니까 됐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런 부분들을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산성화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거나 식사 후에 몸의 산성도가 조금 높아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네요. 그게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게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미네랄이 많은 음식은 대부분 다 채식이에요. 채식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육식만 하게 되면 무조건 산성화예요. 산성화. 네. 그러니까 채식을 같이 해야 돼요.